윤호중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과도 더 추가 협상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예, 어제 하루 국회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도 만나긴 만났어요. 하지만 원구성 협상은 결렬됐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임의로 배정한 후에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이었던 법사위원장 투표가 제일 먼저 이루어졌죠. 그 시각 통합당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원강행 법칙 파괴 박병석 국회의장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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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입에 재갈 물려 정권 보위 자처하라! 민주당은 각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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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통합당 입장 직접 들어보죠.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조경태 의원님 나와 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통합당의 지금 입장은 뭔가요? 글쎄요, 빨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잖아요. 예. 여당답게, 그리고 뭐 여러 번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협치를 하려면은 그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협력해서 가는 게 그 협치의 뜻인데, 그 여당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당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그 의사진행 발언 나서서 이러시더라고요. 국회가 없어진 날이다.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도 뭐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독재라고 하면은 뭐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사전적 의미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나 당파 등이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독재라고 하거든요. 예, 예. 초등학교 이제 백과사전에도 나오는데 이게 저 지금 이제 180석과 이제 103석의 이제 약간 의석수의 차이가 있다 해가지고 이것을 독단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 정파가 다 하겠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좀 훼손시키는 아주 위험한 그런 시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박병석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예. 과거의 국회의장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그 여당 눈치 보기, 즉 더불어민주당 눈치 보는 그런 좀 나약한 그런 국회의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약한 국회의장이요? 그러니까 여당을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거지요. 아, 여당 눈치를 네. 봐서 어제 그렇게 강행을 저는 그렇게 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 아시다시피 18대 때 보면은 민주당이 그때 81석밖에 안 됐거든요. 예예. 그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범여권이 그때 한 180석이 넘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범여권 그때 지금의 미래통합당이지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법사위원장과 또 기타 어떤 상임위원장의 그 야당과 협의를 해서 그때 그 개원을 했었고요. 그때 혹시 개원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개원 시기? 그날 그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평균 한 40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개원 시기가 그 원구성 네. 어제처럼 하는 원구성이 그 8월 26일이었거든요. 89일 만이었습니다. 그때 89일이었거든요. 89일 만에 예예. 예. 당시에 여당이 이제 미래통합당이지요. 네. 그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야당의 의사를 그때 그 어떤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끈질기게 협상하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고요. 당시에 국회의장은 김형호 의장이었는데 예. 어쨌든 국회의장으로서 좀 더 끈질긴 그
여야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무엇이 그리 급한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똥개라만 들어봤나요? 똥개? 똥개, 예, 똥개, 똥 먹는 개가 똥개죠. 예, 그리고 국수 처먹어 들어보셨죠? 예. 개 XX, 이거 누가 한 말이지요? 아, 지금 대남 그 담화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한에서, 얼마 전에 북한이 이런 말들, 똥개라는 말이나 국수 처먹어 이런 아주 그 극단적인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그 북한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리 자국에 있는 이제 여야의 어떤 그 협상 부분은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고 강행하는 이런 모습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참 안쓰럽기까지 하거든요. 안쓰럽기까지. 자, 조금 어색수 좀 많다 해가지고 예. 그 우리 내부에서는 우쭐우쭐 하면서 정작 북한에 대해서는 말도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여당을 보니까 저는 참 좀 참 안쓰럽다 이런 느낌 들고요. 지금이라도 북한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결기를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박병석 의장은 그리 서두르셨나 그 말씀하셨는데 박병석 의장이나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예전처럼 개원하고 뭐 협상하는데 40일 걸리고 80일 걸리고 이렇게 둘 수는 없다. 계속 기다려봤자 협상이 될 것 같지 않으니 일단 국회를 문 열고 진행시키는 게 맞다.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코로나 이야기하는데요. 예. 정치권들이 보면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허. 예? 보면은 맨날 그 저 다시 모여가지고 예? 예 그런 것도 이제 좀 그 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혹시 우리 사회자님께서 예. 이번 추경에 코로나 예산이 몇 퍼센트 반영된 거 보셨습니까? 뭐 저는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3%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번 추경 3차 추경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경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예. 그 상당히 낮은 수치의 그 어떤 그 이 비율밖에 안 되거든요. 그 3%라는 건 그 민주당도 인정하는 3%인가요? 아니면 글쎄요, 계산 방식이 좀 다른 건 아닌가 싶기도 저는 하던데.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예.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 지금 뉴질랜드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베트남 그리고 그 우리 가까운 그 대만 이런 나라들은 거의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확진자가 거의 제로거든요. 제로 상태인데. 그 이런 나라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과하게 추경을 1차, 2차, 3차 추경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은요. 네, 네. 공통점이 뭐냐면은 초기부터 그 중국인을 막고 국경을 폐쇄하고 함으로써 철저한 그 방역을 한 것이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하나의 그 좋은 성과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도 예. 그 말로만 코로나 하지 말고 예. 정치인들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범을 보여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제 그 단독 국회 문 열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핑계라고 생각하신다. 뭐 그렇게 요약이 되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어제 보면은 예, 예. 연관성이 없다. 코로나와 오히려 더 이번에 그 야당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 현장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핑계죠, 핑계. 그리고 핑계다. 그, 좀 더 이 야당을 입장을 생각을 하고 또 그 제가 아까 18대 때의 그 국회를 말씀드렸지만은 예. 민주당이 81석, 지금 미래통합당이 103석입니다만은 예. 민주당이 81석일 때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남겨줬다. 자, 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제 조혜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주호영 예. 원내대표도 출연해서 왜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이 가져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셨기 때문에 네. 청취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세요.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럼 통합당이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뭔가 이건데 일단 장외투쟁은 절대 없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의견들을 모으셨다고요? 글쎄요. 뭐 지금 그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투쟁 방식은 있겠지만 예. 우리가
이 비행기도 양날개가 있어야만이 안정적으로 잘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한쪽 날개를 그 부셔서 파괴시킨들 그 한쪽 날개 가지고 잘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무리수를 많이 지금 두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말씀드리지만은 이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그냥 숫자적으로 조금 우세하다는 그 이유로 그냥 이런 식으로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 안쓰럽기까지 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그런 결기를 대북 관계에서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장외투쟁 아니면 국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국회 안에서 투쟁이라 그러면은 아예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상임위에 참석은 하되 그 안에서 싸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느 쪽이 더 지금 유력합니까? 글쎄요. 지금 뭐 싸우고 안 싸우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비신사적인 모습을 보인 사실은 저는 17대부터 국회에 있었거든요. 예예. 17대 때 보면은 그때 그 민주당 열린 전신인 열린우리당이었죠. 네. 열린우리당이 150석이 그때 넘었었거든요. 예예. 가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한 120석 정도 안팎이 됐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안 했습니다. 그때는 혹시 대연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오늘 저한테 질문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 의원님. 왜냐하면 청취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대연정 아실 거예요. 그때 때는 열린우리당이 가반수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연정을 제안을 할 정도로 여야 협치를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꼴을 보면은 이 그냥 무조건 독식하겠다는 그런 그 오만함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8대, 19대 때는 그 미래통합당이 절대 그 다수당이었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 17대 때부터 18대, 19대 때는 상당히 그 안정적인 그 의회가 이 저 구성이 되고 또 활동이 됐는데 무슨 일인지 20대, 21대, 특히 21대 들어와서는 그런 그 그동안의 오랜 그 국회의 전통과 깨졌다. 그 관행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정상적인 그런 국회 운영이 되기에 참 어렵지 않겠나.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앞으로도 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21대 국회 시작부터 그런 조짐이 좀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 많이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말입니다, 조 의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은 통합당만의 일, 민주당만의 일이 아닌 국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당이 어떤 의사 일정을 잡는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는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보이콧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 참여는 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의 형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여당한테 있다. 여당한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 그 절대 약세였던 그 민주당의 경우 그때에도 그 원구성이 89일 만에 됐는데 무엇이 그 아까 코로나 그 얘기 하셨어요. 그 얘기는 이제 하셨고 조 의원님. 그래서 핑계죠. 그죠? 핑계 되지 말고 그 국민들 속이지 말고 그 국민 핑계 대지 말고 그 의회 민주주의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오랜 선배들의 전통과 간행을 이걸 깨트리지 말고 혼자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그런 어떤 오만함 아까 이제 독재 그거 버리라고 그 얘기는 지금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하는 동안에는 제대로 된 그 의회, 국회를 기대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 어렵지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이런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국회가 진행이 될 리 없으니 국회 의사 일정이 결국 참여 안 하겠다. 보이콧, 장외투쟁은 아니지만 보이콧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보이콧이라는 말을 잘 쓴대요. 그 한글로 된 뭐 그런 표현 없습니까? 한글로 제가 좀 번역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출석 안 한다. 상임위는 오늘부터 돌아간다는데 우리는 참여하기 어렵다. 우리 뭐 이런 야당은
그 지금도 뭐 열심히 그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국정 운영은 한쪽 날개로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다. 물론이죠. 예. 하는 예. 것을 명심해야 되고요. 숫자적으로 조금 우세하다라고 해서 그냥 그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 그 오만하면 결국 본인들한테 예, 그 화살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 박병석 의장이요. 과거에 우리가 그 여당의 그 저 이름이 뭡니까?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예. 그 민주적인 그 의사진행 또 민주적인 그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제 했던 행동들, 어제 보였던 모습들은 상당히 그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이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조 의원님, 끝으로 하나만 여쭙게요. 지금 박병석 의장이 12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비워놓고 아, 오늘부터 그 12개를 놓고 통합당과 다시 민주당과 협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박병석 그 의원은 저는 의장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 의장이라고 예. 인정도 하기 어렵다. 지금 의원이라고 호칭하셨어요? 예, 그 박병석 의원 의원이지요. 어떻게 의장이라고? 예, 물론 의원이지만 지금 공정하게 봐야 되고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 보통 국회의장은 무소속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근데 어제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이분은 사회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의장이라는 명칭은 쓱 어울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더불어민주당에 그냥 뭐 좀 그 뭐랄까요. 그게 눈치 보는 정도이지 이분이 그렇게 정치적 소신이 있는 분 같지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 중간에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 12개 자리 놓고 협상도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어제 의총에서 예, 예. 18석을 다 가져가라. 너희들이. 다 가져가. 그렇게, 예, 너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가 그냥 화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심입니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뭐 화를 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본인들이 모든 걸 독식하겠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독재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협상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애시당초 조금 시간이 걸렸으더라도 예. 조금 저 이 그 국회의장 정도 위치면은 여야 특히 많이 가진 쪽에 있는 여당을 불러가지고 호통도 치고 야당도 치고 제대로 협상하라라고 했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분이 육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오래전부터 국회의 그 간행을 쭉 보셨던 분이실 건데. 예. 예. 근데 무슨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이런 식으로 정강석과 같이 이렇게 해내느냐 해버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통합당의 입장 확인이 됐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나아가지 않을까. 사실은 뭐 장외투쟁이라든지 보이콧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똑부러진 답은 안 주셨습니다만 강하게 박병석 의장을 성토하는 요 입장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그분은 의장이라 부르지 말라니까 의장이 없는 분한테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조 의원님은 부르지 마시고요. 저까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소신 있고 네. 뭔가 의회를 네.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갈 만한 자격이 되는 분이 의장이 돼야지.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 그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적으로 상당히 좀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조경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합당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